시민의 교양 어디까지?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지리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 우리나라는 워낙 나라가 작잖아요. 좀 작아요. 뭐 광역시까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네. 광역시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뉴스나 뭐 하면은 어디 위치에서 뭐가 있다 연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지는지 연상이 안 돼요. 저도 부태요. 뭐 지역이라든지 뭐 사실 부태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 거기 가서 뭐 땅을 사려고 사든지 그런 문제가 없는 한 특별히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비만 보면은 아 그건 그렇죠. 와이파이만 잘 터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카카오 로디에 다 있잖아요. 어, 네네. 네. 카카오 맵이 짱이에요. 아, 실제로 카카오 맵 쓰세요? 저요? 예. 네. 원맵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통영에 갔다 왔다고. 아. 통영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아, 그 부산에서 왼쪽으로 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설명이 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좀 잘 아는데 나는 언제 놔버렸냐면 직할시, 광역시 이걸로 나누면서 놨어 그냥. 네. 아유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왜 놔?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바뀌었어. 외우기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나무로 나는 길 안 써. 그냥 옛날 집안으로 하는군요. 동번지로요 저도. 어렵더라고. 외우기가 어려워. 하지만 광역시까지는 알아야 된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논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까요? 아 논객이요? 해보죠. 네네. 놀이동산이요. 놀이동산. 안녕하세요. 여기 계세요. 학생 같아요? 머리 저기 멋있어요. 머리 파마했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 사는 진관 고등학교 다니는 이준영입니다. 아 고등학생. 침착맨하고 거성 중에 어느 분 좋아하세요? 이금씨도 있고. 반가워요. 침착맨 좋아할 헤어스타일이다. 고등학생이 머리를 그르고 다녀. 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광역시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광역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지금? 얘기해봐.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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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 말고 울산광역시 대전 그치 인천 광주 광주야 광주 그래 어딜 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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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돼 봐도 돼 카메라 봐 카메라 봐도 돼 봐 제주는 뭐예요 제주는? 제주는 아름다운 특별자치시험. 어 특별자치. 오. 솔직히 순간 몰랐어 제주도. 어 진짜. 아름다운 섬이라고 했어. 오늘. 저는 저한테만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시죠. 예, 다음 분 한번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자 연결됐네요. 들어오셨습니다. 다음 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아, 네. 반갑습니다. 이거 보세요. 낮에 10대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10대 아닌 것 같은데? 드세요. 20대, 20대. 23살이면 전 10대로 봐요. 광역시 정도 단위는 알아야 돼요? 저는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쵸? 그러면 광역시 한번 얘기해봐요. 광주광역시. 저희가 광주광역시거든요. 광주 상무지구 아니에요, 상무지구? 맞죠?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가 제일 비싸요. 거기가 제일 비싸요, 상무지구가. 맞죠? 부산광역시, 대구, 대전, 인천. 서울? 특별시! 서울 특별시! 어, 그거 다 아시네, 거의? 그러면 두 분 광주 자랑 한번 해보세요. 6시 내 고향이라 생각하고 광주 자랑. 광주는 일단 진짜 맛집 최고! 역시 맛집! 맛집이요? 네. 최고, 최고! 저 광주 사투리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사투리로. 아따, 안녕하세요! 아따, 안녕하세요! 어지간히 하시오! 정말 이 정도는 다 안다. 기본은 다 안다.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나는 별에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 혹시 걱정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좀 창피하네요. 광역시 정도는 알아야 한다. 시민의 교양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 우리가 과연 세계의 위인들이나 대문호, 음악가 이런 분들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몰라도 된다. 저희 같은 직업군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때 아. 음악의 아버지가 바, 네네네. 엄마가 핸델, 네네네. 삼촌이 뭐 현당, 뭐 현미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렇게 맞아요. 외웠잖아요. 계보가 있어요, 네. 음악계. 네. 현당, 뭐 현미. 현숙 뭐 이런 거. 현여 가수고요, 네네. 현여 가수. 네. 이런 식으로 기본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아이들 교육시키고 잠깐이라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저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몰라도 뭐 사는데 하든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다만 아까 이제 맞춤법은 마음 깊은 곳에서 열이 받아 그냥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세계 위인은 몰라도 열이 안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책 뒤에 이렇게 놔두고 몰라도 된다고 하면 이거 세트 여기 잘못 빌렸어요. 아, 백석 시인 아세요? 네, 네. 예. 릴케 아세요? 릴케? 몰라임. 릴케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릴케도 들은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결국 몰라도 된다주의 쪽인 것 같아요. 그만큼 미술도 이제 피카소 고호, 고갱,
고호라고 하는 마침 다행으로 또 성이 같아요. 옛날 그 마침 다행으로 고시가 성이 같아요. 고 고갱 알면 되고. 렘브란트는? 렘브란트까지도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말씀하신 거죠? 아니죠. 별이 빛나는 밤에는 고. 고예요? 렘브란트 자화상. 그러니까요. 예. 색채의 마술사.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예.